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미 그동안 애국운동이 이 거리로 나오고 한 10여 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애국운동 세력이 만들어 놓은 몇 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젊은 사람들도 별로 호응 안 하고 해가지고 좀 답답하긴 했지만 그래도 애국운동 세력이 의미 있는 몇 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문제는 이걸 마무리만 하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의 아주 불철주야인 노력에 의해서 왜 통합진보당은 헌법적으로 해산되어야 하는 확실한 논거가 만들어졌고 그게 지금 법무부의 청원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시에 통합진보당은 안 되겠다. 이 정당은 완전히 대한민국의 적이구나 하는 국민들의 각성이 있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만든 겁니다. 국민들의 각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년 초까지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민도당에서 진보당으로 바꾸니까 진짜 진보세력인 줄 알고 지난 총선 때는 10%의 지지에 13석 국회를 우승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직후부터 그 안에서 작충수가 일어나고 내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당은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그리고 바깥에서 또 폭로를 하고 해가지고 아 진보당이 저게 종북 세력이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됨으로써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이정희 지지율이 1% 지금도 1%에서 2% 사이입니다. 이렇게 여론을 통해서 우리가 저 정당을 이미 정치적으로 붕괴시켰습니다. 정치적으로, 정치 세력으로서는 끝났어요. 정치 세력으로서는 미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새도 그 출신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북한 핵을 허용하자. 그것은 뭡니까? 대한민국 자살하자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면책특권이다 해가지고 마구잡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당은 헌법 제8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반드시 해산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상의 지지에 의해서 찬동에 의해서 이걸 해산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정당이 해산된 사례는 외국에도 많습니다. 서독에서도 공산당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해산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 정당은, 이 통합진보당은 이름만 통합진보당이지 북한 노동당과 노선이 거의 비슷해요. 연방제,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뭐 민중 어쩌고저쩌고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정책과 행동도 다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손을 떠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과 공권력을 가진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법이 없습니다. 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이렇게 여론으로서도 법률적인 절차로서도 모든 것을 결정만 하면 되도록 편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 지금 여태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국가 발행이 진행되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단속할, 지나갈 책임 있는 사람이 안 하고 있는 것. 즉 아까 형사처럼 총을 차고도 눈앞에서 시민이 맞아 죽고 있는 것을 구경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맞아 죽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 경우에는 이런 정당이 클 경우에 억울하게 죽을 사람이 수백만, 수천만이 되니까 이 범죄를 이야기하는 이런 직무유기의 범죄는 국가 반역을 방치하는 범죄는 이것은 이런 형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형에 처해야 될 범죄입니다. 이 정도의 범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애국운동의 제1초점을
국민당 정권 해산하라. 양자택일하라. 국민당을 해산할 거냐? 새누리당 정권을 해산할 거냐? 해결하라. 만약 안 하면 시한테 빌려가지고 장관 탄핵한다. 총리, 대통령 탄핵 이렇게 최후 통첩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것도 못한다면은 이것도 못하는 게 어떻게 북한하고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법만 집행하면 됩니다. 무슨 통합진보단이 지금 총을 받고 있습니까? 이걸 못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도 나라를 구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딱 보호를 단순히 해가지고 통신당을 해산할 거냐, 새누리당을 해산할 거냐, 선택하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